좀 넓게 보면은 저는 사실 지금 많이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이 임대차 입법 통과는 굉장히 좀 평가받을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입자와 서민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부동산 정책의 큰 고비 하나를 넘었다. 그렇죠. 아,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시행 시점이나 뭐 이 사전에 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부족했던 면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김현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대로 내년 봄쯤에 시장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임대차 입법이 좀 재평가를 받을 기회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좀 길게 보면은 이제 단연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에요. 이거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철희의 정치쇼. 김현미 장관이 아무래도 이번 이제 사기 부처 바꾸는 것의 핵심인 것 같은데 청와대는 또 경질을 아주 문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굳이 표현을 하죠? 일단 뭐 김현미 장관이 오랫동안 원년 멤버로서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배려 예우 차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경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사실과 뭔가 정책에 실패했다 이런 부분을 좀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연장선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자해일 수도 있지만 성찰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한 끗 차이긴 합니다. 어때 개각 잘 됐어요? 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뭔가 좀 허전하잖아요. 허전해요? 예. 했는데? 예. 왜? 이게 좀 핵심을 안 건드린 거 아닌가요? 지금 품을. 추? 네. 그 논란이 황대 있을 것 같고. 총리가 왜 한번 쪼개서 작게 두 번 한다 그랬으니까 어떤 신문 보니까 본편 남았다 그러던데. 예고편이다 이번에는. 근데 걔가 하려면 한 번에 해야지 왜 이렇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이상하다. 상당히 안 좋게 보시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약간 그 개각도 보면은 정치공학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기분이 드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옛날에는 내각 총사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경제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한 거는 시장에 어떤 좋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어때요? 뭐 다음 후임이 중요한데 네. 지금 후임에 대한 평가는 사실 이제 더 이 공공성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인사가 내정이 됐기 때문에 뭐 꽤 큰 변화를 예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김현미 장관의 교체 자체가 이게 뭐 부동산 정책보다는 약간 그 좀 국면 전환, 정권 차원의 국면 전환, 뭐 이런 의미가 좀 강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더 장관 교체에 대한 그 효과나 파장이 이제 그렇게 제한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데 아까 이제 김한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은 청와대가 경질이 아니다라고 일부러 덧붙일 정도니까 이건 무슨 얘기라면은 그 지금 정부나 특히 청와대 내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기보다는 그냥 시련을 겪고 있다고 보는. 그런 시련? 예, 시련을 겪고 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분배를 중시하고 자산 불평등을 이제 줄이는 이런 진보적인 정책 기조는 항상 숱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정권의 연대 의식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동지적 신뢰가 계속 남아 있다는 면에서 경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특히 그래도 김현미 장관을 굳이 교체해야 돼. 어떤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집값이 오르면서 특히 이제 전세값을 끌어올리는 양상이 되니까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나 강남 같은 이런 막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 압박이라든지 규제 이런데 이제 중산층 서민들은 대체로 찬성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본인들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타난 게 아무래도 이제 교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원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그 최근에 김 장관이 이제 아파트를 빵에 비유했는데 이 발언 자체가 그동안 이제 공급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이제 투기 지역 다주택자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기조를 떠나서 일종의 자기 모순에 빠진 셈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부동산 정책의 재출발이 필요하다,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다 느끼시는 거겠지만은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극한 대립을 하면서 여론이 악화하면서 국면 전환이 필요했다. 뭐 그 시점에서 해야 될 인사를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국면 전환은 됐어요?
그거는 다 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죠. 근데 사실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추윤 싸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인사청문회가 그러면 될 텐데, 그러면 또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제일 호재인데 정권을 비판하기에 그러면 또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아야 되니까 앞으로 뭐 꽤 오랫동안 좀 불리한 국면 전환을 했는데 썩 좋은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장관 교체할 때는 그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 이렇게 미국 같으면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소개하고 내가 이래서 이 사람 하려고 그러고 가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고생했다고 하는. 이거 참 보기 좋던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던데. 참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 단톡방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버리시는 장관도 있었으니까 이 정도였어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네. 김현미보다 더한 사람이다라고 변창흠 내정자입니까? 지명자에 대해서 네. 야당이 평가하는데 이런 표현은 너무 모욕적 아니에요? 두 사람 다. 이게 처음 SNS에서 좀 그 발언력이 높으신 분들이 했던 말인데 이제 뭐 하루 지나니까 정책 여의도에서 공공연히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SNS에서 돌던 의혹들이 지금 뭐 오늘 일간지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이 있다라고 지금 야당에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의혹은 뭐 아니죠. 뭐 아직까지 의혹은 아니죠. 뭐 근데 네. 어쨌든 논란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일단은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을 부동산 정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 후임 장관 인선 잘했다 이러면 이제 부동산 실책에 대한 어떤 만회 뭐 이런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 벌써부터 벼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4명을 갈아 그 개각을 했는데 다른 후보자들이 상대적으로 오늘 아침 일간지에서도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고 오직 이제 이 변창흠 후보자와 관련된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의 차이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서로 토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마치 지금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초장부터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니에요? 예, 박진호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승하는 입장에 있고 이 변창흠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앞선 정부들과 비교하면 중상이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변창흠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체를 좀 싸잡아서 평가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뭐 김현미 장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연속성이 있는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이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사단으로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 계시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연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정치권의 경험에 비춰서 보면 개각을 하면 의미를 잘 이렇게 규정해야 되잖아요. 네. 야당은 또 공격하는 규정을 하는데 추윤 싸움에 빠져서 그런지 개각해놓고도 이게 왜 하는지에 대한 디파인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그냥 속수무책으로. 저 효과도 그렇고 예. 약간 그러니까 변창 후보자에 대해서도 혼이 빠진 거예요. 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제 그나물에 그 밥 아니냐. 뭐 비슷한 뭐 풀 안에서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다만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 들어서 약간 좀 거의 헛발질에 가까운 발언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빵투아네트가 굉장히 컸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좀 뭐 개각 요인이 좀 더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원하는 효과를 달성을 했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 재임 한 3년 더 했죠? 네. 그죠? 만 3년 더 한 거 아니에요? 네. 뭐 관은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공이랑 할 만한 거 없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장관 모델로서 내부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요? 예, 그게 의외지만 왜냐하면은 일단 뭐 나쁘게 말하면 실세 장관이었고 이게 나쁘게 말하면 그게 나쁜 거예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통이 크고 좀 메시지가 선명한 이게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 강단 있죠. 예, 네. 특히 이게 대통령과 직대할 수 있다는 거는 이 부처 장관으로서 굉장히 강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국장이나 과장급 이제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뭘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꼭 해야 되는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뚫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부 신망이 굉장히 높았다. 특히 이제 뭔가 이제 자기의 신조 기조를 밀고 나갈 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후원을 해주고 인사도 뭐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리고 좀 넓게 보면은 저는 사실 지금 많이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이 임대차 입법 통과는 굉장히 좀 평가받을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입자와 서민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부동산 정책의 큰 고비 하나를 넘었다. 뭐죠? 아,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시행 시점이나 뭐 이 사전에 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부족했던 면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김현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대로 내년 봄쯤에 시장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임대차 입법이 좀 재평가를 받을 기회도 있을 거라고고요. 좀 길게 보면은 이제 단연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에요. 이거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관료 출신들은 어차피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업계 건설 업계하고 이제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서로에 대한 이제 이해가 깊어진다고 할까요? 뭐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부가 공권력으로 이 민간 분양가를 통제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뭐 앞으로 이제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뭐 폐지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평가할 부분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포기하고 이런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서 이런 건설 부양 같은 걸 활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좀 평가받을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난 때문에 빚이 바래긴 했습니다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큰 성과들도 있었네요. 큰 것들도 수건 사업들도 해냈는데. 네, 그 따지고 보면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관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참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점은 뭐냐면은 이 처음부터 딱 정해진 답을 갖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표방을 했듯이 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이 집을 팔아서 다주택자나 부동산 부자들이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 원칙만은 계속 끝까지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칙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시한 그 수요와 공급의 일종의 시장 선순환 이거를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 그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국 방법을 썼던 거는 이제 다주택자나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그 세금을 강화해서 스스로 집을 팔게 만드는 거였지만 결국 이 시세 차익 그 양도소득세가 높게 부과되기 때문에 매물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게 김현미 장관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어차피 주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한다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부 정책이 좀 이론적인 면이 이제 현실과의 괴리가 있었다. 상당히 어려웠다. 오늘 상당히 균형 있는 평가를 해 주시네요. 아니 너무 좀 안쓰러운 면이 있어서 김환 기자 근데 네. 추 장관 법무부 장관은 왜 안 바꾼 거예요? 지금 뭐 현실적으로 바꿀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징계위원회를 청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면 또 징계위원회의 청구권이 소멸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논란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징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는 바꾸고 싶어도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거예요? 네. 그 또 한 가지는 공수처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 공수처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고 징계위원회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뀌긴 바뀌는 모양이죠? 좀 뭐 엇갈리고 있는데 바뀌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 왜냐하면 지금 두 차례 걸쳐 나눠서 하겠다고 총리가 얘기도 했고 또 박영성 장관이 이제 서울시장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를 두고 네. 그 설왕설래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박영선 장관도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한 번 더 교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뭐 여론주의를 좀 보는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기도 바꿨잖아요. 그 행안부. 네. 이른바 친문 7세 네. 전해철 의원이 이제 장관으로 네. 오는데 되게 7세들이 장관이 되면 좀 화제가 되는데 이번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토부에 좀 가려진 측면이 있고요. 근데 사실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후반기 이제 거의 말기로 가고 있는데 이제 행안부가 이제 공무원들을 관할하는 조직인데 여기에 이제 정권 7세를 임명한다라는 건 그 자체로 이제 일반적인 메시지는 좀 청와대가 그립감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읽어줘야 될 텐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이른바 이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 경찰의 권한 굉장히 비대해지게 되는데 이 부분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후속적인 논의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행안부 장관이 이제 경찰을 관장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뭐 국가수사본부를 만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공수사권을 통합해서 가져
오는 건데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능을 그럼 이제 굉장히 좀 비대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에 정권 실세를 갖다 이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 통해서 검찰총장 견제하는 것처럼 행안부 장관 통해서 경찰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권 실세 임명해서 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출범하면서부터 추진해 왔는데 그거에 대한 좀 뭐 후속 조치를 좀 강하게 챙기겠다 이런 메시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사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하마평이 많이 올랐는데 행안부로 갔어요. 네. 자, 그 또 유임되신 분 이제 이분이 지금 유일한 거죠? 청대 네. 장관 중 유일한 분이 강경화 장관 외교부 네. 장관이신데 네. 상당히 의외예요. 처음 장관 됐을 때는 얼마 가겠냐 이랬는데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취임 1년 이제 축하를 자기 비서실에서 그냥 조촐하게 케이크 하나 놓고 하는데 그 말을 하셨다고요. 아유, 내가 한 달이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요? 1년이 됐네요.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뭐 예, 생존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최후의 승자는 K5다. 뭐 K5. 이런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는데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의 신임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현재 외교부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뭐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의 충성심도 굉장히 대단하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외교부에 기대하는 롤은 기존의 이제 뭐 대사강 외교 이런 거보다는 뭐 재외국민 보호라든지 뭐 K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큰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큰 문제 없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청와대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청와대가 중시하는 거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제인데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강경화 장관도 장관이지만 그 한반도 평화 본부의 이도훈 본부장이랑 그 미국 쪽의 비건 부장관이 뭐 거의 브로맨스라고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요 한미 동맹 부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의 그 역할을 또 외교부가 잘해주고 있어서 특별히 교체 요인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분석 보니까 어차피 외교는 청와대가 주도하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교부에 기대하는 롤이 따로 있다라는 게 되게 좋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전국을 찌르시면. 아, 그럼 제가 못 알아들었군요. 국정 홍보인가요 그러면? 외교부에 기대하니까. 아니 외교가에서는 저는 뭐 약간 그쪽이 좀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만 듣는 얘기가 그래도 힘이 이 무게중심 너무 청와대가 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대요. 그 정권 초부터 좀 시종일관, 예, 초지일관 좀 일관된 현상이고요. 근데 별로 뭐 끝까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을 위한 노래를 우리가 PD가 준비했나 봅니다. 옴니유라는 노래를 맞춤형으로 준비했는데요. 플라잉 피켓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2부 마감하고요. 저희는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